개천절인 오늘 낮에는 서울 도심에서 조국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립니다. 민주당은 조국 장관 수사팀 검사들을 검찰에 고발하는 등 검찰에 대한 강경 대응을 이어갔습니다. 백운 기자의 보도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오늘 낮 1시부터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조국 장관 파면을 촉구하는 규탄 대회를 엽니다. 범보수 시민단체와 종교단체, 학계가 대거 동참할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 영향으로 궂은 날씨가 예고됐지만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태풍도 국민 분노를 막을 수 없다며 집회 참가를 거듭 호소했습니다. 국민들의 분노한 목소리들이 모일 것입니다. 대통령이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다면 이미 대통령의 자격을 잃은 것입니다. 한국당 관계자는 집회 참가 인원을 부풀리지 않고도 순수하게 100만 명 이상 모일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서초동 대규모 촛불 집회를 계기로 검찰에 대해 강경 입장으로 선회한 민주당은 어제는 조국 장관 수사팀 검사들을 피의사실 공표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강수를 뒀습니다. 정치적 내통이 있었다면 일부 정치 검사에 대해서는 엄히 단죄해서 재발을 막을 수 있어야 합니다. 보수 야당들은 정치적 겁박, 검찰 탄압이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여당이 직접 나서 조국 장관 수사팀 검사를 고발하는 사이 진보 시민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으로 조국 장관 부부에 대한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SBS 백운입니다.